안녕하세요. 꿈돌잉입니다. 어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맥북 프로 13인치 2013 레이트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OS가 너무 낮아서 퓨전 360이 구동이 안 돼, 저희 집으로 가져와 모아비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구형 맥북 프로를 잠깐 쓰고 있는데요. 제 맥북도 어제 카타리나 베타에서 모아비로 다운그레이드 했기도 했고, 지금 소프트웨어 설치 상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 맥북 에어 2018과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성능이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CPU는 맥북 에어가 1.6GHz 2코어, 맥북 프로는 2.8GHz 2코어로 맥북 프로가 더 빠릅니다. 배터리 용량, 맥북 프로가 4571, 맥북 에어가 4129. 비슷하지만 맥북 프로가 더 높습니다. 근데 지금 맥북 프로의 사이클 수가 좀 높아요. 제 맥북 에어는 62, 맥북 프로는 1175. 아무래도 5년을 넘게 썼으니 이 정도의 사이클 수는 당연히 있겠죠? 디스플레이. 이건 스펙상으로 동일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다 LCD고 LED 백라이트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2560에 1600, 16:10의 액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맥북 에어의 화소가 더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한 화면에 담을 수 있습니다. 원래 맥북 에어의 최대 밝기는 300니트였으나 모아비 10.14.4로 업데이트를 할 경우 400니트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 2013의 최대 밝기는 잘 모르겠어요. 연식이 있으니 밝기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성능은 둘다 내장으로 이름만 달랐지 똑같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맥북 에어에서 퓨전 360을 사용하면 프리폼의 뷰 스페이스 모드가 끊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맥북 에어뿐만 아니라 제 아이맥에서도 끊기고 있는데, 끊기지 않는 곳은 제가 사용하는 데스크탑에서는 끊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픽카드가 지포스 1070ti이기 때문이죠. 맥북 프로에서도 똑같이 끊기더라고요. 트랙패드의 성능은 맥북 에어의 트랙패드가 좀더 넓고 햅틱 엔진이 들어가 더 사용하기 편했으나 맥북 프로의 트랙패드로도 모델링하거나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햅틱 엔진에 길들여지면 다른 트랙패드를 사용하기는 힘들 거예요. 저장 공간은 학생분이 한번 교체한 적 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SATA SSD 512GB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128GB NVMe SSD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디스크 속도에서는 좀 차이가 났는데, 맥북 프로의 쓰기 속도는 초당 700메가, 맥북 에어의 쓰기 속도는 초당 480메가, 맥북 프로가 더 높네요. 맥북 프로의 읽기 속도는 초당 711메가, 맥북 에어는 1814메가. 읽기에서는 맥북 에어가, 쓰기에서는 맥북 프로가 더 높은 속도로, 아무리 NVMe SSD라고 해도 저용량은 아무래도 느리네요. 둘다 4K 영상 편집이 가능한 디스크 속도입니다. 하지만 로우 코덱은 맥북 에어에서는 프레임 드라이브 있을 만한 속도입니다. 램은 둘다 4기가 DDR3 램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속도는 맥북 프로가 1600MHz, 맥북 에어가 2133MHz. 맥북 에어가 더 빠르지만 체감할 만한 속도는 아닐 듯 합니다. 블루투스. 맥북 프로에는 블루투스 4.0이 내장이 되어 있고 맥북 에어에는 5.0이 내장되어 있어 신호 감도나 지연율은 맥북 에어가 더 빠릅니다. 맥북 에어의 아쉬운 점. 마그네틱 전원 어댑터를 이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피커. 아무래도 위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 이건 맥북 에어가 더 풍부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맥북 15인치와도 비교해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구형 맥북 프로와 신형 맥북 에어의 성능을 비교해봤는데요. 5년이 지난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거 전혀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최신 macOS도 무난하게 올릴 수 있으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맥북이 비싸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맥북은 가장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이 될것 같습니다.